자, 이제 채권법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채권법이 이것도 한 20%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8문제가 나오는데 양이 굉장히 많죠. 그죠? 양이 뭐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 그 이것도 막 줄인 거고요. 원래 양으로 하면은 거의 물권법하고 민법총칙을 합친 양만큼 되거든요. 이거를 막 그냥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리만 아프시고 머리 들어오는 곳도 없고 그러니까 골라서 할 건데요. 일단 그 채권 총론은 뺄 겁니다. 채권 총론은. 그 채권 총론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나오는데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공부한 것으로 뭐 할 거냐면 카바를 할 거예요. 그죠? 카바라고 채권법은 뺄 거고요. 보시면은 뭐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뺄 거고 어디로 갈 거냐면 588페이지에 채권법 강론을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채권법 강론을 좀 집중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채권법 강론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 채권 총론은 뭐죠? 채권법 강론에서 배운 거 가지고 커버할 거고 그다음 이 채권법 강론은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자체에서도 문제가 출제되는데 뭐 8문제 중에서 한 6문제 가량이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채권법 총론은 나와봐야 한두 문제인데 또 이 채권법 강론을 좀 잘해 두시면 민법 총칙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588페이지 채권법 강론 해가지고 589페이지 제1장 계약 총칙이 나오는데 계약의 의의와 계약 자유 원칙이 나와요. 일단 계약의 의의는 아시죠? 승낙을 받아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가 뭐죠? 계약이다. 그죠? 그다음 2번 계약 자유 원칙. 따라서 어차피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계약 자유 원칙의 내용에 가지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의 자유, 계약을 체결할지 안 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세 번째, 내용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 내용 결정의 자유에서 뭘 우리가 캐치하냐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계약법, 채권법 강론은 원칙적으로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고요. 특별히 그 임대차와 같은 약자보호 규정만 강행 규정이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네 번째, 방식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넘겨보시면 계약자의 원칙에 제한해가지고 자세히 넣어놨지만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안 읽어보셔도 되고 계약자의 원칙은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 뭐죠? 제한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보시면 약관이 나오는데 약관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되 오늘은 좀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96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종류가 나와요. 일단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에 있는 계약은 전형계약이고요. 민법에 없는 계약은 비전형계약이라고 하고요. 2번 쌍무계약, 편무계약. 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은 뭐죠? 편무계약이고요. 3번 대가를 지급하면 유상이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무상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4번 낙성계약 뭐가 나오죠? 요물계약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낙성계약, 요물계약 무슨 말이냐?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좋다라고 승낙을 했어요. 이렇게 청약이 있고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재는 뭐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낙성계약하면은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이걸 우리가 뭐죠?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외에 승낙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급부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 그러냐면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낙성계약이 뭐죠?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 뭐죠? 승낙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요물계약인데, 낙성계약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다, 뭐 위임이다, 고용이다, 다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이에요. 그럼 요물계약이 뭐가 있느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지급해야 성립하는 뭐죠? 요물계약입니다. 또 임대차 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보증금 계약도 실제로 지급해야 성립되는 뭐죠? 요물계약이고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다, 대물변제도 요물계약이고, 현상광고도 요물계약이에요. 요건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는 뭐죠? 요물계약이다. 그죠? 이게 왜 주의하시, 이거 일단 외워두셔야 되겠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일단 물론 뭐가 원칙이죠? 낙성계약이 원칙이라는 것도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성립이 나와요. 자, 그러면 낙성계약이 원칙이니까 결국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뭐가 있어요? 승낙만 있으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뭐죠?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1번 계약의 성립의 요건으로서 뭐가요? 합의가 필요하고요. 서설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합치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2번 주관적으로 합치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가 뭐가 돼요? 합치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우리 집 살래라고 청약을 했더니 을이 좋다, 내가 사겠다라고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요. 엉뚱한 병이 갑에게 사겠다라고 승낙하더라도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주관적 합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불합의야 뭐가 나오냐면 착오가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합치되지 않으면, 불합의가 되면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은 거고요. 착오는 뭔가요?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긴 했지만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게 먼저 착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불합의는 성립조차 되지 않은 거고 착오는 뭐예요? 성립은 했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게 뭐죠? 착오인데 전혀 다른 건데 왜 이거를 구별하는 문제를 교재에 써놨느냐.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2번 무의식적 불합의와 뭐가 나와요? 착오가 나오는데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에게, 기억나실 거예요, 뭘 팔고 싶냐면요,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서 뭔 소리인지 모르게 되면 법률행위 뭘 해요?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을의 입장에 해석하는 것이 뭐였어요? 규범적 해석. 기억나시죠? 갑의 입장에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자연적 해석.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갑이 만약에 계집 팔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고 그사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만약에 승낙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 해보죠. 자,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집이 되고요.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집으로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죠. 다만 갑의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고 갑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해볼게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 아니라 뭐죠? 집이기 때문에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네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차고냐 불합이냐 문제는 사실관계는 똑같은데 무슨 해석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헷갈리시나요? 그럼 이거는 잊지 말자고요. 차고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는 점.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차고 문제가 발생하고요.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잖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인데 1번 청약의 의미 말 그대로 계약할 것을 청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청약이라고 하고요. 갑원에서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확정돼야 돼요. 만약에 그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나번에 가지고 청약자와 상대방 나와 있고 다번에 가지고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은 낙성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가 되죠? 청약의 유인이 됩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청약이 효력해서 가 효력 발생 시기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고요. 따라서 발신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깁니다. 이거 민법총칙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나번에 가지고 청약의 구속력에서 비체력성이란 말이 나와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서 효과가 생기면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도달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해요. 그럼 문제는 도달이 되고 나서 영원히 철회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닌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청약을 할 때요.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우리 집 살래라고 말하면서 이달 말일까지 얘기해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별말 없이 그냥 우리 집 살래 이럴 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둘 다 도달된 후에는 뭐예요? 철회하지 못하는데 다시 말하면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으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철회하지 못하느냐? 만약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이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영원히 철회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상당한 기간 내에는 뭐 하지 못하냐면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성립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청약을 했습니다.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철회하지 못하느냐? 만약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요. 이유는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고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성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계속 규제를 계속 볼게요. 그래서 우측에 구속력의 의 나와 있고 구속력의 내용에 가지고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 나와 있고요. 하단에 청약의 존속 기간에 가지고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든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 넘겨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단에 뭐가 나와요? 승낙이 나와요. 의 보시고 승낙의 상대방 청약자에게 해야 된다. 4번 청약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했는데 내가 살게 8천만 원이면 그러면 이거는 1억에는 안 사겠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청약이고요. 따라서 갑이 좋다 내가 8천만 원에 사겠다라고 뭘 해야죠? 승낙을 해야 그때 비로소 계약이 뭐가 되어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승낙이 효력해서 승낙기간에서 1번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나와있고 넘겨보시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서 나와있는데 요 얘기죠.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뭐가 되어 성립되고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시켜야 계약이 먼저 성립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에 가지고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1.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이런 얘기죠.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도달주의죠.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요? 발신주의. 발신주의가 대표적으로 뭐가요? 답장이 발신주의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니까 승낙은 언제 한 거예요? 발신한 때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계약은 무슨 계약이 원칙이에요? 낙성 계약이 원칙이니까 승낙만 있으면 계약에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승낙한 시점은 승낙을 뭐한 때요? 발신한 때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을 뭐한 때요? 발신한 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적어볼게요.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이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은 뭐죠? 발신 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 그러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게 뭐냐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이 뭐가 돼요? 도달돼야 되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또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와 다소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계약은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뭔 소린가 싶죠? 그죠? 뭔 소린가 싶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은, 도달하지 못하면 해제 조건이란 말은 뭐냐면 성립한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계약은 승낙을 발신한 때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되는데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달하지 못하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것이 뭐죠? 판례 입장이고 이거를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31일까지 승낙을 해다오.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좋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승낙을 발신한 시점이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12월 21일이라면 계약이 성립한 시점은 언제인 거예요? 12월 20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승낙을 발신한 때 성립하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 이것이 언제 도달을 했냐면 12월 30날 도달했다면 승낙 기간 내 도달했으니까 성립한 계약의 효과 계속 어떻게 해요? 유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연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1월 2일날 도달했다면 성립한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게 뭐죠? 우리 통설이고 뭐죠? 판례 입장인 거죠. 헷갈리신다면 따로 기억하셔도 돼요.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죠? 승낙을 발신한 때. 다만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따로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자고요. 이걸 보면 12월 21일 날 발신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요 날짜까지 뭐 될 수 있어요? 도달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요새 우리가 등기 속달 같은 거 보내면 요즘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오늘 보내면 내일 들어가죠. 아무리 늘어져 뭐죠? 내 2, 3일이면 가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이었는데 요때 갑은 을에게 요걸 받고 뭘 해줘야 되냐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해줬다면 연착된 것이니까 계약이 뭐 되지 않겠어요? 성립되지 않겠지만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12월 2일 날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자,
603페이지입니다. 60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B 연착 통지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승낙이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이 이미 효력을 상실하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승낙의 통지가 연착된 경우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1. 먼저 연착된 통지가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연착의 경우에는 청약자는 즉시 승낙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뭐예요? 연착의 통지죠. 다만 그 도달 전에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는 연착 통지할 필요가 없다. 2. 청약자가 위 경우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은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얘기고요.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죠?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나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을 그러면 더 줄여볼게요. 이것만 잊지 말자고요.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승낙을 발신한 때.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푸실 때 가불이 나오면 싫잖아요. 그죠? 근데 날짜까지 나오면 더 싫거든요. 그죠? 그래서 막 문제가 막 길어지고 막 복잡해지는데 결국은 매치든 해치든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인 거예요? 승낙을 뭐예요? 발신한 때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게 나왔더라도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우리는 뭐만 따지면 돼요? 승낙을 발신한 때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중요한 것만 정리해 볼게요. 자,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승낙을 하면 그것만으로 계약이 뭐죠? 성립되는데 승낙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요? 도달이 돼야 된다. 다만 그 성립 시점은 승낙이 도달한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승낙을 발신한 때다. 이것만 일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1.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이런 얘기죠. 개념만 아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청약한 것이 막 가고 있는데 을도 네 집을 1억에 사겠다라고 뭘 했냐면 청약을 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된다면 굳이 또다시 뭐 할 필요 없겠어요? 승낙할 필요가 없으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이게 뭐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요. 그다음 2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이거를 승낙을 꼭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묵시적으로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길을 가는데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팔아요. 그래서 오뎅을 팔길래 뭐죠? 먹었어요. 먹고 그냥 가려고 했더니 아줌마가 아저씨 오뎅값 주세요 그러겠죠. 이럴 때 제가 아줌마 제가 오뎅 사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라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뎅을 먹는 그 행위가 결국 뭐예요? 사겠다는 뜻이니까요. 따라서 제가 그 오뎅을 사겠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오뎅을 먹는 순간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는 거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주의할 점은 한 가지인데 넘겨보시면 3번 계약의 성립시가 나와있죠. 무슨 말이에요?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거다. 먹었다는 사실을 그 아줌마가 알아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오뎅을 먹으면 먹는 순간 바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모래 칠하면 어떡하죠? 원숍 불능이에요. 기억나시나요?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한 것이 뭐예요? 원시적 불능.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하고 난 후에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 불능.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라고 배웠죠. 그건 또 기억이 안 나세요? 그죠?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계약 체결자가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또는 알 수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책임의 내용은요.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무엇보단 클 수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무효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원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계약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고 무과실이고요. 효과는 무슨 이익을 배상합니까?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단 클 수는 없어요.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에 한번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제 한강변에서 아가씨를 꼬시려고 달려들다가 아가씨가 반항하는 바람에 귀걸이가 한강물에 퐁당 어떻게 해요? 빠졌다. 그때 그 아가씨가 막 너 저를 막 성폭행으로 막 고발하겠다라고 막 그러길래 제가 한강에 빠진 귀걸이를 건져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각서 쓰라 그래서 건져주겠다라고 각서를 썼다. 이 각서 무효예요? 유효예요? 했잖아요. 그죠? 무효예요? 유효예요? 아니 이거 여기까지만 기억나세요? 원시적 불능이 후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죠. 그죠? 각서 쓰기 전, 아, 제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 제가 전에. 우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한강에 빠진 귀걸이를 건지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통념상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무효고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어요? 건져줄 필요는 없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저는 못 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각서를 쓴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 아가씨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부담해요? 안 해요?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하셔야 돼요. 상대방도 알죠? 몰랐다 그러면 제정신 아닌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적 부담하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아, 괜히 말씀드렸나? 아무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하려면 체결자는 어떻게 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하셔야 되겠죠?
괜히 말씀드렸나? 자,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의 나와 있고 법적 성질 나와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데 적용 범위가 나와요. 적용 범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과 판례는 계약 체결 시행 과실 책임을 목적의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정하고 있지만 학설은 여기에 의한 한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의 준비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빨리 넘어올라 했는데 표정들이 어두워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독일에서 카펫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카펫 가게 갑이라는 사람이 카펫 가게 가서 뭘 하고 있냐면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카펫이 막 쌓여 있었단 말이죠. 뭐 이게 뭐 클 수도 있고 어떻게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경하고 있는데 쌓아오는 카펫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 양반이 깔려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재수 없는 분이죠, 그죠? 그러면 카펫 가게 주인이 요 돌아가신 분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왜 해주느냐가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기억나시죠?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불법행위하고 채무불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경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계약 체결하기 전이니까 뭐는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은 아니죠. 또 카펫 가게에다가 카펫을 쌓아놓는 게 또 불법한가요? 그렇게 따지면 또 뭐도 아니에요? 불법행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애매하다. 그래서 우리 학설은 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끌어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비싼 사건은 뭐냐면요.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에스컬레이터가 교체되어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백화점에 구경 오셔가지고 올라가다가 밑에 아는 분이 계시니까 목을 쭉 빼가지고 개똥이 엄마 이렇게 아는 척 하다가 요 교차되는 지점에 끼어가지고 이 아줌마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럼 이것도 보시면 구경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백화점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이 불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채무불행도 아니고 불법행위도 아니니까 요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백화점은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일이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통솔은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통솔의 태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근데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과 판례는 계약 체결 시행 과실 책임을 목적이 원시적인 불능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판례는 이런 거죠. 불법행위가 뭐냐?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뭐예요? 불법행위잖아요. 카펫 가게 카펫을 쌓아놓는 게 불법이 아니라 쌓아놓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잘 쌓아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쌓아놓은 카펫가 무너졌다면 카펫 가게 주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것이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에스컬레이터를 백화점에다 설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끼더라도 돌아가시지 않도록 뭘 해놔야 돼요? 안전시설을 해놔야 되는데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면 이분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백화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것이니까 무엇을 원인으로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 판례가. 그러면 이런 경우 계약체결 준비단계죠. 계약체결 준비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뭐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어느 경우에만요? 원시적 불능에만 인정됩니다. 계약체결 준비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무엇을 원인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라는 것까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608페이지에서 제5절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효력이 나와요. 1번 쌍무계약의 효력이 나오는데 쌍무계약이 뭐냐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예요? 쌍무계약이죠. 따라서 쌍무계약의 결련성 해가지고 성립 이행 존속성의 결련성이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우측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동시에 항변권이 나와요. 중요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뭐가 생겨요? 채무가 생기고 갑도 을에게 자전거를 넘겨줘야 될 뭐가 생겨요? 채무가 생기니까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는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 계약인 거죠. 근데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도 안 주면서 갑에게 자전거를 달라고 요구한다면 갑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안 주면 나도 자전거를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동시이행 항변권이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대금을 지급하고 자전거를 인도하는 것은 뭐예요?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동시이행 항변권이고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의 나와 있고요. 2번 법적 성질은 전해했어요.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뭐죠? 연기적 항변권이다. 따라서 을이 이행할 때까지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고요. 3번 성립요건에서 갑은 쌍방의 채무가 무슨 계약으로요? 쌍무계약으로부터 뭐 해야 돼요? 발생해야 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넘겨보시면 4번 해가지고 상대방의 채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변제계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원래 말뜻은 만약에 을이 갑에게 자전거 값은 12월 31일 날 주기로 했고요. 갑은 을에게 자전거를 12월 25일 날 인도해 주기로 했다면 을이 갑에게 12월 25일 날 내서 자전거를 다오라고 요구한다면 갑이 돈 안 주면 자전거 못 주겠다라고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에도 뭐가요?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갑처럼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열심히 쓰는 이유는 뭐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이행의무자는 항상 동시이행병권을 행사할 수 없느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동시이행항병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이행의무자라 하더라도 동시이행항병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병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꼭 숙지해 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런 부동산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지만 현금 박치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하면 일단 을이 먼저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먼저 을에게 무엇을 줘요?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동시 이행 관계인 것은 마지막에 주는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정확히 말하면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뭐예요? 동시 이행 관계죠.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잔금 안 주면 등기 서류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고요. 을의 입장에서는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중도금을 이유로는 동시이행항병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금은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먼저 주기로 한 뭐이기 때문에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그죠? 자, 중도금은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주기로 한 거죠. 따라서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뭘 행사할 수 없다고요? 동시이행병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예외죠. 우리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혹시나 싶어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갑자기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가압류가 설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중도금 줄 리는 없잖아요. 따라서 그때는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한 뭐가 생겼어요? 현저한 사유가 존재했다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취지고요. 여러분 나중에 집을 사시거나 그럴 때도 꼭 어떻게 해요? 중도금 주기로 한 날도 등기부등본 새로 어떻게 해요? 발급받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됐어요? 자,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중도금을 안 줬어요. 이행지체죠. 안 주고 은근과 끈기로 버텼더니 잔금을 주기로 한 날이 됐어요. 그러면 잔금을 주기로 한 날이 됐다는 말은 갑에게도 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날이 된 거잖아요. 따라서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고요. 이때는 원래부터 동시이행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중도금까지 합쳐가지고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을은 갑에게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만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해요. 그죠? 자, 중도금 안 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예요?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부터 동시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중도금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선이행 의무자에게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일단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해 두셔야 돼요. 교재 보시면 그런 얘기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은 상대방이 채무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을에게 뭐가 인정이 돼요? 동시행변권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자고요. 자, 이제부터는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안 주겠다라고 이행을 거절하고 수 있는 것이니까 이행을 안 하더라도 정당한 이행 거절인 거죠. 이행을 안 하더라도 정당한 이행 거절이라는 말은 더 이상 이행 지체 채무 불이행이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이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등기 서류를 을에게 교부해야 돼요. 제공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행 제공을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돼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되고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이 돼야 채무불이행원리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하려면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갑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돼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서를 교부하든지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놔야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신기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을의 입장에서는 중도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그 자체는 넘어기죠. 그런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지나게 되면 돈 안 줘도 뭐가요? 상관이 없다는 논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돈 받으려면은 무엇부터 내놔야 돼요? 등기서류부터 내놔야 잔금도 받을 수 있고 중도금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아주 뭐예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이상하게 꼬여버리기 때문에 이게 시험문에 나오면은 까다롭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번 해가지고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가지고 언제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